시간이 되면 BMX 패치 판넬을 써가지고 회로를 조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를 보고 이런 스튜디오의 조명을 교체해야 되지, 지금에 대한 편리성만 보고 장비를 교체하게 된다 그러면 LED는 계속 발전이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DMX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냥 RGB에서 2, 3개월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뒷마가 고장이 나버리면 그만큼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뒷마에 걸려있는 전기 에너지, 전기값이나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굳이 큰 회로에 얼마의 키로가 들어가지 않는데 뒷마 용량을 써가지고 컨트롤한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다. 그리고 위상재활에 고주파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에서 100%까지 디밍하는 건 제대로 디밍이 되는 게 아니고 0에서 100%까지 디밍이 돼야 된다. 그리고 뒷마가 나중에 고장이 나면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DMX 오일로 개조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뒷마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뒷마들을 다 없애버리고 DMX로 해서 RDE를 써서 DMX로 컨트롤하면 더 편하게 스튜디오가 될 수 있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추세가 다 쓰는데 한국에서는 편리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스튜디오 있는데, 먼 장래를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뒷마를 다 철거하고 그 공간에 다른 것들 장소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RD 판넬을 써서 DMX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시스템이 간소화되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유념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색성은 RA 91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나 이런 홈쇼핑 트랩즈 이런 데서 95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겠지만 백열등이 과연 95에서 100이 나오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립스나 오슬람도 다 전구의 전압을 보면 230V로 되어있고 240V로 되어있고 색온도가 어느 정도가 이렇게 되어있는지 그런 것들도 평가, 원조명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LED 조명을 거기에 맞춰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원조명은 그냥 그동안 계속 써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크나 점검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제품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LED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만들고 CRA나 이런 기준도 할로겐 조명의 대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LED에 맞는 CRA 기준이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우리 무대 방송이나 방송 쪽에 하는 조명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해서 좀 발표도 하고 논문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학술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같이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무대방송 학술연구위원장으로서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명연기설비학회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 모임에도 나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문가들이 그런 기준점에 논의도 하고 또 과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등기구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DMX 1채널이고 색온도는 3200K이고요. 뒤에서 매뉴얼도 조명이 되고요. 위상계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렌즈는 35도, 60도를 갈아 60도를 맞춰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60W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되고요. 밝기나 조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 측정해서 나중에 나타나지만 이건 스튜디오에 맞게끔 디밍해서 쓰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뭐 100이 나오는데 90 양쪽에 LED의 평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쓰면 되고 TTA 기준에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